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북 7시 뉴스입니다. 20대 대통령 선거가 이제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난 20여일 동안 이어진 공식 선거운동 마지막 날인 오늘 여야 전북 지역 선대위는 지지를 거듭 호소했습니다. 안태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민주당 전북도당은 2030 세대에 아직 마음을 정하지 못한 유권자들이 많다고 보고 대학가 유세에 집중했습니다. 각 지역 선대위에선 마지막 한 표를 끌어모으기 위한 바닥 민심 훑기에 나섰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민주당의 버팀목이 되어준 호남에 깊은 감사를 전하며 나라와 지역의 미래를 책임지겠다는 약속과 함께 힘을 모아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서울, 경기, 인천 상황이 녹록지 않기 때문에 친인척, 지인들께 문자나 전화로 꼭 투표 동료 좀 해주십시오. 우리 호남 시도민들께서 염원하는 나라, 제가 반드시 승리해서 그런 나라 만들어서 반드시 보답하겠습니다. 이번 대선에서 호남 30% 지지율 확보를 자신했던 국민의힘 이준석 당대표. 같은 장소를 찾아 민주당 일당 독주를 견제하며 청년층 표심을 자극했습니다. 지방 소멸 위기에 놓인 전북에 더 나은 미래와 일자리를 선물하고 공정과 상식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의 길을 열겠다며 윤석열 후보와 함께 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직까지 투표하지 않으셨다면 꼭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로 젊은 세대부터 어르신까지 다 지지할 수 있는 세대통합 후보 윤석열, 그리고 영남부터 호남까지 고루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지역통합 후보 윤석열에게 여러분의 한 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의당 전북도당은 전주 곳곳에서 시민들과 만나 진정한 정치개혁, 통합정치를 일구고 시민의 더 나은 삶을 만들 심상정 후보를 선택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공고한 양강 구도 속에 마지막까지 수많은 변수들이 이어졌던 22일간의 선거운동. 전북 도민의 민심이 어느 후보에게 향할지 이제 유권자들의 최종 선택만 남았습니다. KBS 뉴스 안태성입니다.